진짜. 이건 거의 프랜차이즈 감이다. 저 1인분이에요, 설마 지금? 잠깐만. 그 와중에 또 배달도 시키신 거예요? 제가 로제 떡볶이는 못 만들어서 배달시켰어요. 아, 또 같이 드시는구나. 같이 먹으면 맛있지? 다 같이 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호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랄라 먹어 먹어 헤이 먹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를 이렇게 맛있다니까. 와 진짜네. 아 억울하다 진짜. 아 먹는데 예민해요. 아니 저희 남편이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김말이 전에 입에 한번 잘라 먹는데 남편 한 입에 다 먹고. 아 그건 화난다. 네. 그럼 못 참죠. 네. 억울하죠. 아 그래서 막 빨리 먹는 게 단련이 됐군요.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. 아 음식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드시네요. 이게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네. 제가 아침 겸 점심 한 끼 먹고요. 네. 저녁 겸 야식해서 하루 두 끼밖에 안 먹거든요. 네. 그것도 바빠서 어쩔 때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을 때도 있어요. 아, 아까 그거 촬영을 한 3일에 걸쳐서 한 건가요? 아니요, 반나절. 자, 이거 보세요. 실제 우리 의뢰인은 이 뱃살이 찔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. 네. 의뢰인께서 하루 동안 드신 음식 칼로리 한번 계산해봤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이야. 자, 제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데 찰싹과 베리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계산을 다 했어요. 6,496. 요걸 밥 공기로 환산하면 네. 약 21공기 정도 되는 거예요. 우와.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? 아니 근데 저는 희한하게 제가 막 먹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배가 부른 걸 잘 못 느끼겠어요. 그 음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먹고 또 남기는 거 아까우니까 먹고. 사실 이거는 의뢰인의 몸의 어딘가가 실제로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고장 났다고요? 네. 자, 우리 몸에는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음식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이 뇌하수체에서 레틴 호르몬이 쑥 나와서 배불러 그만 먹어 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.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레틴 호르몬은요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야 그때부터 분비가 돼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. 아주 빛의 속도로 빠르게 흡입을 하시던데요. 보통 몇 분 만에 식사를 하세요? 10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? 네. 제가 예전부터 먹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그 애 키우면서 좀 더 빨라진 것 같긴 해요. 네. 아니 근데 10분이면 우리 의뢰인은 그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식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.